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아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 폴 시즌이 왔어요. 예, 아 완연한 가을에 또 가을이 딱 돌아왔는데 가을은 아무래도 남자의 계절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남자인 저로서는 여기 유일하게 남자잖아요. 하, 고독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럴 땐 고독을 즐기지 마시고 집에 와이프 계시잖아요. 네네. 와이프랑 같이 낙엽도 좀 거닐고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물든 낙엽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아니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게임도 좀 하시고. 네. 나 잡아봐라는 너무나도 그 예 좀 그러네요. 뭐라? 그래요 아무튼. 네. 네, 가을산으로 등산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가을산의 매력에 푹 빠져들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 가을은 약간 그 혼자 즐겨야 제맛입니다. 제가 1년 내내 가을을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그 추남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못생긴 남자요?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너무 핵을 딱 찔렀어요. 네. 어쨌든 이제 가을은 일단 저 혼자 일단 나만의 시간이고 누구도 방해하고 방해받고 그렇고 싶진 않네요.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이 좀 불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답다는 가을산도 휠체어로 타고 다니기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요. 또 요즘에는 또 과거보다 장애인분들이 사회생활이 또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생활이 편리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과학의 세계 앞으로 어떻게 또 더욱더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도로, 다양한 시설 등 그동안 비장애인 위주로 꾸며졌던 사회적 환경들. 그로 인해 장애인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해왔는데 하지만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이뤄줄 첨단 보조기기들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 또한 장애인 위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진정한 배리어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판도사를 통해 만나보자. 네, 우리 주변에 또 장애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인구 벌써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솔직히 기본적인 생활이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게 없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이 좀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과학의 혜택을 얼마나 실생활에서 많이 받고 있는지, 그 편리함은 어디까지일지 제가 직접 살펴봤는데요. 과학의 힘으로 일어나는 장애인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 여인이 손가락에 무언가를 낀 채 책장으로 다가갑니다. 곧바로 책 제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반지 모양의 기기가 제목을 읽어주는데요. 눈을 이용하지 않고 손가락을 이용해 책을 읽어주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책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크게 손상돼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런던의 이안 케인즈 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착용자에게 인근 지역의 사람과 장애물 이미지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경 덕분입니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유와 독립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첨단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이 장애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희망을 담아 만든 첨단 보조공학 기기들을 한 공간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신체 일부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가 한 곳에 모인 전시장. 기술의 발달로 점점 스마트해지는 보조공학기기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에 많은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장애인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다 보면 어깨가 많이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근데 좀 휠체어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차 타고 가기도 애매한 좀 그런 거리를 이런 유닛을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좀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편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전시장에서 만난 이 전동 휠체어에는 무언가 특별한 장치가 달려 있었는데요. 스마트 발판으로 불리는 이 장치는 둔턱이나 지하철 탑승구의 이격 등을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을 함에 있어서 생활 속의 단차, 이격 공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전동 휠체어 이용을 함에 있어서 훨씬 이동의 자유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은 이처럼 이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보조기기를 통해 제한된 신체 기능이 극복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보조공학 산업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60% 진행 중. 눈이 손상을 입고 있었다 쉼표도 한 저쪽에 있는 옷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쉼표라고 거짓말을 하자. 24시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타인의 도움은 고맙기는 하지만 약간의 부담감이 작용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스마트한 공간인데요. 어떤 공간인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국립재활원에 마련된 스마트홈.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일종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귀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의 그 스마트홈은 60제곱미터 크기에서 4,50만 원대의 제품 등으로 구성을 해서 일상생활에 구현하기 쉬운 주거환경 모델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화장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휠체어에 앉거나 서서도 세면대를 이용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 사용자와 활동보조인의 편의를 고려한 샤워 침대. 양손 사용이 불편한 사용자도 혼자서 몸을 말릴 수 있는 벽면 드라이기 등. 사용자의 편의가 최대한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번엔 방 안으로 이동해봤는데요.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더니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열리고 주방에서는 싱크대의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됐는데요. 네,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싱크대 높낮이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 건가요? 네, 이쪽은 환경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것인데요. 이곳에 설치된 보조기기나 시설들을 장애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터치스크린, 음성제어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간단한 클릭만으로 블라인드가 열렸는데요. 단순한 명령어를 통해 조명을 끄고 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아라야, 거실 불 켜. 거실 불. 오. 아라야, 에어컨 작동. 에어컨. 근데 신기해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건 독서를 하는 사용자들 중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든 분들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기능을 하는 페이지 리터너블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모습. 정말 신기하죠? 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네, 여기에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서
환경 제어 시스템 일부를 구성해서 그 페이지를 넘겨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중증 장애인분들도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생활 공간을 구축을 원하시는 장애인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와 편리한 삶을 돕기 위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일상생활 보조 로봇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유와 사회적 소통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도 커다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장애를 장애라고 느낄 수 없는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더욱 놀라운 발전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아, 우리 또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보조기기들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게 스마트함을 빼놓을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네. 스마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생각보다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집안에서 생활이 과거보다 좀 더 편리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스마트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거기 이제 양쪽 팔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벽면 드라이기. 아, 요런 거는 정말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책상의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제어 시스템인데 얼마든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환경 시스템들이 많아진다면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 누구나 솔직히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저희 장애인들의 생활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또 이렇게 화면에서 또 봤던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그 보조기기들이 좀 더 발달이 되고 보편화가 된다면 그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생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네. 음성인식 시스템 이런 것이 더 보편화된다면 장애인들의 삶이 정말 그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근데 조금씩 지금 다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등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말 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청각장애인 될 수 있고 시각장애인 될 수 있고 지체장애인 될 수 있고 다 예비장애인이에요. 똑같이 소리를 못 듣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괴로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낮은 우리 사회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한 장애인의 모습에서 아직은 부족한 사회 시스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함께 보실까요? 실내에만 있기엔 아쉬운 화창한 날씨, 조금은 특별한 산을 찾았는데요. 여기 도대체 어떤 산이에요? 특히 이 개화산은 보시는 것 같이 우리 그 장애인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게 무장애 숲길이 조성된 아주 그 잘된 공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산을 오른다는 건 그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무장애 숲길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장애인들이 통행하려면 최소한 경사도가 12% 미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무장애 숲길은 8%까지 떨어뜨려서 최대한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조성을 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까지 그렇죠. 이 길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무장애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산책로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총 2.1km의 계하산 자락길 중 700여 미터 구간을 1.8m 폭으로 목재 데크를 깔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가보셨을 거잖아요. 예. 거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등산로가? 다른 지역은 그래도 좀 울퉁불퉁한 게 많은데 여기는 그냥 평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계하산 무장의 숲길의 또 다른 자랑거리 중 하나, 북카페입니다. 책 보시겠어요? 산책 도중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테이블, 의자를 갖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길 전망대에 이르는데요. 우와! 뭐야? 여기 보니까 다 보이네요. 그러게요. 어머! 선생님 이거 좀, 어머! 김포 공항이에요, 김포공항.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경관을 바라보니 절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휠체어로도 전망대 이용이 가능해져 탁 트인 서울의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무장의 숲길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곳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네요. 확 트여가지고. 언젠가는 걸어서라도 올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이것만 타지 말고.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을 텐데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신발은요? 치마에 무슨 신발 신었냐고요? 머리는요? 근데요, 드라마 보면서 원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TV를 시청하거나 영화 관람에 있어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국내 한 기업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마다 눈을 감고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 속 작은 움직임이나 반응까지 이렇게 문자로 풀어주고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이처럼 음성으로 장면이 해설됩니다. 영화의 음성신호로부터 DNA를 추출합니다. 이 DNA를 스마트 기기에다 먼저 탑재를 하고요. 극장에서 실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음성신호를 받아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현재 위치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위치정보를 가지고 음성설명 오디오나 자막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보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는 10월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전용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전용관을 사용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상용화된다면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 기대해도 되겠죠?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그 극장에 가시기 쉽지가 않으셨는데 저희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같은 극장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을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쓰는 시설들은 사실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아이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의 말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인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야, 또 이렇게 휠체어를 탄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가을산의 정취를 쫙 느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와 발달 그리고 각종 사회 시스템의 그 변화는 비단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도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몸이 노화가 되면 청력이든 뭐 시력이든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력 보조기구나 뭐 시청각 보조기구 뭐 이런 거는 이제 앞
앞으로 전동 휠체어가 당연히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일본에서는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로봇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장애인들의 보조기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네, 맞아요. 아, 과학의 발달,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고 요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의 발달, 아, 과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좀 더 낱낱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분을 모셔볼게요. 판도걸 나와주세요. 아, 우리 또 판도걸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녹화하기 싫으셨죠? 아니요, 왜요? 아니요, 이게 개 끌려오듯이 개줄 느낌이 있어서 여기 줄로 질질 끌고. 멋입니다. 가을의 멋. 아, 안 멋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기들과 또 우리가 환경 변화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학교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보통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특수학교에 다니죠. 네네. 그런데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그 시설이나 환경 같은 게 혼자 하기 벅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교실 뒤나 복도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가 돕던지, 네. 아니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네, 갈수록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 보조기기가 많이 발달을 하면 학교 생활에도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불편함이 줄어들죠. 그런데 슬프게도 과거에는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들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요즘에는, 바트 그러나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또한 특히 그 스마트폰을 연계한 이런 통신 사업자들의 그런 관심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중에서도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준다든지 또 문자나 편지 등을 읽어주는 스마트폰 이런 기능까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는 뭐 길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바로 원격 영상 관리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에 프로그램을 깔아요. 네. 그리고 앱을 깔아놓은 다음에 이 귀에 거는 웨어러블형 카메라를 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그 카메라로 보는 게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상담원이 그 영상을 보고서 판단을 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봤을 때 유통기한이라든가 뭐 조그만한 글씨라든가 길찾기는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상담원이 알려주니까 보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네, 보통 활동 보조인들이 동행을 하기 마련인데 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또 스마트 신발도 있습니다. 스마트 신발이요? 네. 블루투스 아시죠? 네. 근거리 무선 통신 블루투스의 그 진동을 이용한 신발인데요. 네. 블루투스 말고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 블루투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지지하는 그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발을 신으면 그 지도 찾기 앱, 그 인터넷 서비스하고 연결이 돼서요. 그 길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자 하는 곳의 방향을 향해서 좌우로 진동을 하면 그곳으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진동으로 길을 알려주는 스마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그 여행 가시는 우리 여행객이나 아니면 길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진짜 요긴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예. 못 찾아오잖아요. 어디 있으면. 완전 길치라. 그렇죠? 네. 또 이게 여행자나 길치뿐만 아니라 길이 복잡한 동네에 사는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요. 이런 장애인용 보조기기들은 정말 무한 가능성이 큰 산업입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그래도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비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 지하철 탈 때 보면 비장애인은 그냥 계단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버튼 눌러서 예. 관리자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띠디디디 노래 타면서 같이 내려가고 아. 또 그게 고장났을 경우에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누르면서 기다리시고 얼마나 예. 불편합니까? 그러니까요. 버스는 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지하철 안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소리가 시끄럽거나 또 이 음량이 적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저희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면 뭐 알람 같은 거 못 들을까 봐 이렇게 휴대전화 항상 알람 같은 거 해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스마트폰에 버스 안내 앱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개발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바로 YTN 사이언스의 힘입니다. 어, 파워? 우리 윤서 씨가 발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군요. 어, 그래요? 그럼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아,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발명이 아니라 모방이죠. 아, 그래서 저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형식적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은데요, 근데. 멋잖아요, 지금. 예상한 거예요. 네. 어, 이게 네. 스마트폰 버스 안내 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건데요. 그 장애인이 그 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스마트폰 앱에다가 자신이 어느 장애가 있는지를 입력하고 어떤 버스를 타겠는지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게 버스 기사에게 전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미리 정보를 알고 아, 어디 정거장에서 어느 분이 타시겠구나 하면 좀 더 미리 알고 주의 깊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러면 이제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승하차를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거고 일종의 그 승하차 예약 기능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호주에서는요. 운전석 뒤에 이렇게 네. 경사로 된 물건을 보조기구를 뒀다가 네. 그 필요할 경우에는 꺼내서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장애인이 그 버스에 승차를 했을 때 자리에 앉기까지 절대로 출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아, 저는 또 얼마 전에 그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건널목 카드라고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그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에게 부착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카드, 건널목 카드를 띡 이렇게 대면 그러면 이제 파란불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느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 연장. 노래방처럼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10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아니 근데 제가 또 신용카드, 뭐 교통카드, 출입증 카드, 예. 옐로우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그렇죠. 카드랑 카드 다 들어갔는데 예. 또 건널목 카드는 또 처음 듣는데요. 그래요. 그게 일명 그린맨 플러스 카드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 카드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이 걷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장애가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건너거나 버스 또는 전철을 승차할 때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아 하고 그 시간이 길게 걸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 대기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는 그 장애인분들의 좀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과학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좀 더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좀 더 많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과 따뜻하고 훈훈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기에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그렇고 여행에도 제약이 많은 건데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장애 없는 산책로와 공원 도시 환경이 조성이 돼서 누구나 이 행복함을 다 같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좋은 바람이죠.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혜택을 가지려거든 내 처지도 가지고 가시오였습니다.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고 충격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요. 더불어 비장애인이 공감 기술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마음에 좀 짠하네요. 예.
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혹은 거동이 불편해서 다양한 신체적 장애를 겪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그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일반인은 물론이고 장애인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기술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또 밤하늘에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이 네. 시간만 되면 진짜 야외에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좋습니다. 약간 형식적인 게 있었어요. 정말 이 가을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같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뜻깊네요. 아이고, 여긴 더욱더 형식적인 면이 있었어요. 네, 뭐 영혼 없는 멘트. 네, 근데 이렇게 집 떠나서 야외에 나오면 뭔가 불편한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추억의 한 부분으로 기억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행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네. 우리가 뭐 아무리 그 불편함과 아픔을 공감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느낌을 어떻게 갖겠어요? 네, 이 장애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요. 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장애인이 60%를 넘었고 그리고 노인들의 여행 욕구도 꼭 가고 싶다는 답변이 50%,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고 싶다는 응답이 40%였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만약에요, 여행지를 바닷가로 정했어요. 근데 예. 모래사장이 그냥 깊고 깊은 모래사장이 쫙 펼쳐진 바닷가로 됐다. 네네.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아, 모래 위에서는 일단 휠체어가 나가지 않지 않을까요? 덜컥덜컥. 맞아요. 그래서 모래밭에서 다니게끔 특수 제작된 비치 휠체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비싸요? 해병용 휠체어.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휠체어를 타고 이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감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발도 담그고 수영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래사장 위를 자유롭게 달리고 또 물에 담궈도 부식되지 않는 그런 기능의 휠체어가 있습니다. 아, 네. 다 있어요? 그 바퀴가 두 겹으로 돼 있어서요. 예. 진흙이나 누운 뭐 모래 같은 거에도 거침없이 거친 표면을 잘 달리고요. 또 부식도 되지 않고 물에 뜨는 기능까지 갖춘 그런 훌륭한 휠체어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일단 정말 너무 편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또 그만큼 가격적인 면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나라엔 지금 뭐 이렇게 수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 봉사단체에서 네.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여는 장애인 무료 해변 캠프가 있는데요. 그때 3대만 배치돼 있습니다. 아. 이 봉사단체가 그것도 독일에 직접 가서 네. 2008년도에 사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뭐 공공장소에 가면 또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거를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해변가에서도 좀 이제 해변가에서도 바닷가에 그 해변용 휠체어를 좀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저희 나라가 3면이 다 바다잖아요. 근데 아, 딱 이 한 군데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또 여기만 모래 위에서 전동 휠체어가 구를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보편화를 시켜서 3년 바다에서 다 휠체어를 탈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이제 밖에 나가는데 나가서 장애가 있는 그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를 좀 끌고 가는데 그쵸. 아, 턱 있고 막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좀 불편해서 그냥 안고 가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우리가 그 요즘에 걷기 좋은 도시에 관한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이 장애인들에게는 뭐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도로 자체에 턱이 없어서 네. 걷기 편하고 아까 유모차 말한 것처럼 이동하기 네. 편하고요. 또 건물 같은 데도 경사로가 돼 있어서 네. 이동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턱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턱만 없애도 걷고 싶은 도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정말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요. 턱이 문제네, 턱이. 아, 예.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 하지만 여러 사람의 삶을 담기보다는 좀 건장한 성인 남자 기준으로 계획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걷기 편하고 볼거리 많고 쉴 곳 많은 도시는요, 그 자체로 사실은 훌륭한 관광 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슬픈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장애인들이 혼자서 여행 떠나는 곳은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호주 가봅니다. 갑자기 호주는 네. 장애인을 위한 여행 사이트가 개발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쪽 가면 편합니다라는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아주 좋고요. 또 독일 가봅니다. 독일은 장애인 전문 관광 가이드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뭐 호주나 독일보다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개 투어 말고 그 밑에 그 투어 있잖아요. 모두들 투어. 예, 분발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저는 아까 실제로 촬영 가서 들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휠체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항공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던 게, 본인은 이게 몸의 일부잖아요. 근데 이거를 화물칸에 취급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 나의 다리인데 이걸 돈을 내고 화물칸에 넣고 혼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행을 절대 못 가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진짜 슬펐어요. 개선해 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사실 그리고 정말 호주, 뭐 독일 얘기하셨지만 저는 호주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또 자랑하시네. 갔다 온 거 계속, 충분히 계속 어필하시네. 직접 그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줄 줄 아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아닌가. 좋아요. 이런 토크가 괜찮아요. 이런 토크가 왠지 자기가 갔다 온 걸 어필하면서 이렇게 또 포장까지 하는 이런 멘트가 좋네요. 아니라 진짜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장애인 전문 관광 가이드는 어떤 일을 도대체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똑같죠. 이렇게 유명 명소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들은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기가 힘드시니까 차를 타고 내릴 때, 그러니까 특수한 차량과 함께 그런 보조를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 관광 가이드랑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가이드예요. 네, 그분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차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타고 내리기 편하게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그런 차들은 이제 장애인용 화장실도 설치돼 있고, 그리고 관광 가이드는 또 이용법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들도 보면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불편한 부위들이 다르니까 그 관광 가이드는 그분들의 편의에 맞게 알맞은 내용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동에 이제 불편함이 없다면 쉽게 여행을 또 계획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시설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약자 하고 또 이제 노인들, 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점점 더 개발될 텐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들어갑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네. 그쵸? 아, 대단한 섬입니다. 아, 오키나와 섬이라고 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섬이고,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좀 비슷하네. 비교가 되는 그런 섬인데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여기는 공항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시작됩니다. 그 배리어 프리 투어 센터라고 있어서요. 그 노인과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 정보를 안내해 주는 거죠. 배리어 프리 투어 센터. 배리어? 네. 배리어. 아, 배리어. 프리. 배리어. 예. 프리 투어 센터. 아이고, 예. 그런 센터가 있네요. 그래서, 예. 그 장애인들의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제 여행지 같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요구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텐데, 한 명 한 명 맞춰서 이렇게 정보 제공도 하고 뭐 각종 장비도 빌려준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요, 1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 7%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 섬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관광 명소로. 네.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까지 갖춰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한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뭐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100세 시대고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내 몸도 언젠가는 또 불편해질 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뜻하게 손 한번 내밀어 주시고 서로 또 이렇게 주저 말고 이렇게 또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면 되게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장애는 후천적인 요인도 많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렇게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비장애 구분을 떠나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그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우리 노인분들에게 뭔가의 선물을 주고 싶다. 뭐 이런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슈퍼 신발 뭐 이런 거에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유, 신발은 안 돼요. 일단 신고 벗기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 알약 어때요? 슈퍼에 가고 싶다면 빨간 약을 먹고요. 배가 고프다면 파란 약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 노란 약.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편안하게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냥 건강을 선물로 주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네. 순간이동은 제 삶의 로망인데. 예, 아, 진짜 뭐. 예. 저도 병수 씨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게 저는 감히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할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사실은 얼마 전에 엄청 아팠거든요. 네. 굉장히 아파서 통증이 너무 강하니까 아, 아프지만 않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뻔한 얘기 같지만 그분들한테 행복감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 저도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제가 그 복지 TV라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이제 몇 주 출연을 하면서 장애인 분들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스케줄이 너무 또 야외 나가서 촬영을 하고 이러면은 좀 몸과 마음이 약간 지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힘든 기색을 하고 아 이렇게 풀이 죽어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하시는 장애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병수 씨는 걸을 수도 있고 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뭐 할 수 있고 앞도 보이고 귀도 잘 들리시는데 병수 씨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고 씨는 병수 씨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힘차게 사세요라고 저한테 위안을 해주시는데 난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제 그 기운을 얻었어요. 아이고 예. 저도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 힘차게 사십시오. 그 힘내십시오가 예. 저도 감동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고 정말 어디 가서 내가 힘들다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우리도 이렇게 좀 화이팅해서 더욱더 에너지 있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분들이 또 아니고 그냥 조금 다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앞서서 다가간다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판도사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요 엄청난 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 앞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판도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